아주 영화 제작 업체죠. 내일 오전에 올라올 힘이 좀 더 있어요. 내일은 오늘처럼 힘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오더라도요. 끝나는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비하게 약간 상승해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내일은요. 오후장은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오후장은. 오전에 살짝 올려주는데 10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올지 한번 봐야 돼요. 알았죠? 지수는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큰 흐름은 큰 맥은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내일 하루만 얘기하는 거지 시장에 지금 지수 흐름 차트는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바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자, 11선 갖고 싸우세요. 지수가 지금 하락장에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은 반대로 자, 앞으로 위드 코리아 그 테마를 갖고서 난 좀 더 갈래 하는 의지가 있어요. 평선을 11선 갖고 대응을 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CJN은 잘 가고 있죠. 콘텐츠 영화 이쪽 애들이 지수의 반대로 지금 요 친구도 당분간은 2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중장기로 가도 뭐 나쁘진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IHQ 디즈니 관련 테마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닥은 안 나왔는데 바닥이 나오면은 디즈니 테마를 탈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나 가겠다는 아직 신호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면은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J, CGV 극장이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극장들 5일선 갖고 뭔가는 2일선이 아니고 얘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CJ, ENM은 2일선 갖고 싸우지만 얘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람선 ENA 이 친구는 21선 갖고 싸우세요.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차트가 이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선 테마도 영화도 게임도 있고 테마성 있는 종목 실적이 우수한 종목은 아닌데 21선까지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손절가를 이 21선으로 기준을 잡고 1350원가를 잡고 한번 싸워보시면은 눌림목 주들던 여기서 그냥 올라갔던 이 앞에 1750원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일단 바람선은 들고 가세요.